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고려 아연을 준비하셨는데 이 고려 아연이 제련업이라는 조금 낙후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네요. 네. 아, 고려 아연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나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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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회사나 뭐 이런 것들 중공업 회사들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공장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소비재야 갑자기 뭐 다른 걸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청소기 만들다가 청소기 안 되면은 그냥 저기 뭐 렌지 전자렌지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소호처럼 인스타그램에 파시는 분처럼 전자레인지 막 파는데 반응이 없어요. 네. 토스트기 팔면 되는 거고. 근데 네. 이 지금 아연 철강 업체들은 그 만들던 공장을 갑자기 전환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막대한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포항제철부터 왔었던 포스코가 그럼 갑자기 철강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 공장을 다 부신 다음에 거기다 갑자기 뭐 마켓컬리 신선식품을 깔아가지고 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 뭐 시대적으로 트렌드에 왜 변화를 안 하느냐. 뭐 그런데 그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거대한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는 중공업. 중공업이 무슨 자겠어요? 무거울 중자잖아요. 그만큼 엉덩이가 네.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물론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CEO나 직원들이 변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새로운 뭐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요즘에 그 어떤 시대적인 변화 때문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각성을 한 것도 있고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멘트 회사부터 봤잖아요. 지금 쌍용 양해가 쌍용 CNE로 변신을 하고 예.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변신을 하고 탄소중립 2050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0으로 맞춰놓은 이 시계에 맞추어서 시멘트, 철강 이런 회사들도 지금 변화하려는 노력을 이런 회사들 도가 아니죠.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제일 앞에 나서서 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나서서 변화하지 않으면 시멘트 철강 회사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화하려는 시도가 그런 뭐 탄소중립 2050이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비자발적일 수도 있는데 비자발적이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자발적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제 만약에 거기서 다른 업종에서 전부 다 안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멘트 업종이나 철강 업종 안에서 어떤 경쟁 회사가 거기에 적응해서 변신을 해버렸는데 나만 그걸 안 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서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도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선도하는 업체들은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변화의 순간에 완전히 그 후발 경쟁 상대를 따돌려 버리려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시멘트 철강이 마찬가지고 예. 고려아연은 굳이 따지자면 비철금속인데 철강이 있고 비철금속이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고려아연은 비철금속인데 비철금속에 이제 모회사가 영풍이잖아요. 영풍 그 영풍문고가 이제 저기 그 어디였죠? 반디엘루니스로 바뀌었었거든요. 그 터미널에 갑자기 이건 논외의 얘기인데 네. 반디엘루니스가 부도가 나서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영풍문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그 원래 영풍문고였어요. 예. 터미널에 영풍문고가 있었는데 거기 반디엘루니스가 들었는데 반디엘루니스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저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거기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 영풍문고 자리였습니다. 그 영풍문고의 그 영풍도 그 그룹사인 건데 원래 제일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풍도 재련이죠, 재련. 근데 거기서 이제 재련을 한 사업으로 가지고 뭐 문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영풍문고를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출판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영풍이 재련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영풍의 자회사인 고려아연도 고려아연은 이름에 있잖아요. 이름에 아예 아연을 주로 하구나. 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연 정광이라는 거를 광산 업체에서 사옵니다. 우리는 잘 없어. 우리는 광산이 없어요. 맨날 뭐 어디 광산에서 뭐를 막 정말 석유 한 방울이라도 나올까 말까 안 나오잖아. 안 나와.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술력이랑 저기 뭐 게임 같은 뭐 이렇게 창의력, 인적 자산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자원이 한 방울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죠. 특히 어디 있어요? 호주나 중국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서 아연 정광을 수입을 했는데 아연 정광이 바로 이겁니다. 가공되지 않은 가루 같은 시멘트 가루 같이 생겼죠. 이 안에 네. 아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와서 재련이 바로 그겁니다. 재련. 이 광물 덩어리 속에서 금속을 추출해내는 과정이 재련이에요. 거기에서 마진을 남겨먹는 게 영풍 고려 아연이에요. 예. 광산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원 저기 재료를 사와다가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서 딱 아연을 뽑아내서 그걸 파는 거. 그럼 이제 아연 정광을 사와서 최종 제품인 아연을 만들기까지 그 사이에 마진 스프레드.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아연 정광을 얼마에 사왔으며, 그렇죠? 아연 정광의 어떤 공급량, 수요량, 거기다가 아연 정광을 이제 수입해서 오니까 원달러 환율, 그렇죠? 그때 뭐 원달러 환율이 높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가격이니까 그때 달러 가격이 높다. 그럼 아연 정광 가격이 내려갔었더라도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그만큼 또 비싸지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아연 정광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 제일 많이 오르는 거고. 아연 정광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어느 한쪽이 올랐으면 조금 오르는 것이고 둘 다 떨어지면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아연 가격만 받쳐주면 수요만 받쳐주면 마진이 늘어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저기 그 사업이고 그러면은 결국 최종 수요인 아연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도 그 3월 달 이후에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1,800, 2,000대에서 7월 달 정도에 시작했죠. 제가 지금 7월 달로 설정해놔서 네. 7월 달로 해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2,000대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2021년 10월 달에는 3,795, 3,800. 그러니까 거의 두 배 갔다가 네. 2,000에서 거의 4,000 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근데 밑에 이제 LME 재고랑이라고 이게 런던 그 금속 거래소예요. 아, 런던 예. 메탈 뭐 그거예요. 약어가 어렵지가 않아요. 대충 막 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딱 때려보세요. 그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 영어에 네. 그 영어를 못한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영어를 하는 잘하면은 저기 가서 저기 그 강사를 하셨겠죠. 목동 가가지고 목동이나 청담 가서 강사를 하셨겠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LME 재고량을 보면은 아연 재고량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재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연 재고가 떨어지니까 필요하니까 아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 재고가 이게 왜 떨어졌냐면 지금 전기가 부족하답니다. 그 광산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긴축을 하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아예 그냥 가동하지 말아라. 호주 중국의 재련소들이 가동을 안 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고려아연 같은 회사는 아연 재고도 떨어지고 막 그 외국의 재련소들이 전기 문제 때문에 가동을 중단해가지고 아연 가격이 치솟으니까 그때 만드니까 이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똑같은 거 아니야. 대만, 반도체에서도 대만에 무슨 저기 TSMC 무슨 공장이 그 정전이 돼가지고 네. 중단이 돼버리면 그때 어떻게 돼버렸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재련소가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아연 가격이 급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아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좋다. 그래서 본업이 좋아요. 일단 본업이 좋아야 돼요. 고려아연이 요즘에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이 막 좀 막 가슴을 막 그 하잖아요. 가슴을 불러일으키게 하진 않아요. 그 단어들이. 갑자기 뭐 여기서 막 갑자기 뭐 수소차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지 이게 고려아연이 갑자기 수소차가 막 고려아연을 계속 답답하게 그냥 생각하셨던 분들이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것도 좋은데 본업이 잘 돼야 돼 일단은. 그래서 네. 고려아연이 아연을 잘 팔고 있는가, 아연 재련에서 많이 남는가. 아연 재련은 그래서 좋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아연 재고가 모자란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고려아연이 재련해 아까 아연 정광을 들여다가 재련해가지고 아연을 뽑아내서 팔면은 지금 되게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 재고가 모자르다 지금. 경기가 회복돼서 아연이 필요하고 뭐 구리가 필요하고 이러면 비철금속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재고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연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지금 시기다. 그래서 이제 요 캐시카우를 가지고 신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뭐 수소니 이런 것들이 단기 뭐 테마니 이런 걸로 안 그치고 정말 그 회사의 다른 새로운 수익원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 없을 것인 거를 따져볼 수 있는 순간이 오겠죠. 예. 자, 그리고 최윤범 대표이사의 행보도 아주 파격적이네요.
네. 아, 일단 그 자회사들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이게 고려아연이 그래서 아연을 파는데 아연만 계속 팔면 평생 팔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왜 갑자기 이런 주가의 변화가 생기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냐? 갑자기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요. 호주의 자회사인 아크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인데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친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업체 에퓨런이라는 에퓨런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업체를 인수했다는 것 자체가 고려아연이 원래 안 하고 있던 사업을 건드린 거 갑자기 느닷없이 신재생 에너지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뭐예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는 업체들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인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썬메탈이라는 회사가 RE100을 실현을 했고 이게 호주 친환경 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회사인데 얘는 또 뭐를 인수했냐면 썬메탈이 호주 퀸즐랜드의 최대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 지분 30%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것들이 보니까 아크 에너지를 통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업체 애플은 지분 100% 인수했죠.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 썬메탈을 통해서 호주 퀸즐랜드 최대 풍력 발전 사업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 지분 30% 인수했죠. 그리고 지금 애퓨런은 태양광하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고 인허가 업무 담당한 회사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풍력에 관련된 회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풍력발전소의 그 아예 저기 지분을 사버렸죠. 예.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갑자기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고려아연이 재련 사업을 하고 있다가 수소, 태양광, 풍력, 갑자기 이런 것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열광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기 CS 윈드나 무슨 하나 솔루션이나 삼강 MNT 엄청나게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뭐지? 고려아연도 이건가? 이걸로 엮은 건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나 NFT로 어이없게 얽힌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로 막 얽혀가지고 말도 안 되게 가는 거랑은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고. 지금 고려아연은 원래 본업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사업에 손에 댄 것들. 예. 이게 만약에 새롭게 큰다면은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윤범 대표이사 이분도 완전히 이쪽으로 행보를 싣고 있어요, 지금. 그 3월 달에 호주의 아크에너지를 설립해서 아까 전에 에퓨런의 지분 100%를 인수하게 했었고. 예. 이 아크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하고요. 그 밑에 또 산하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아크에너지 어떻게 읽죠 이거를? 풍력 발전 담당하는 게 있고 아크 에너지 H2가 또 있어요. 그건 수소 생산을 하는 업체. 네. 뭐 2017년에는 또 황산 니켈 제조사 캠코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황산 니켈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 LFP 배터리라고 지금 그 닝더스다이라던가 BRD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LFP가 리튬 인산철을 사용한 건데 CATL, 닝더스다이가 종목명이고 CATL이잖아요. CATL이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을 완전히 압살하고 1등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테슬라가 2천만 원짜리 전기차 만든다고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전기차 뽑으려면 배터리 싼 거 써야 돼가지고 우리나라 걸 안 써요. 리튬 인산철을 써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가격이 싸가지고 하는 건데 테슬라가 그걸 쓴다고 하니까 그 점유율이 다 올라버려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눌러버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그리고 지금 삼성 SDI가 만드는 배터리는 NCM이나 NCMA예요. 3원계, 4원계인데 N이 니켈이죠. 니켈의 네. 함량을 높인다고 해서 하이 니켈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 니켈로 가는 이유가 한 번 충전했을 때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코발트랑 M, NC 뒤에 뭐 CMA 이런 것들은 니켈을 뭐 제어해주거나 니켈을 좀 더 출력을 더 도와주거나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황산 니켈은 바로 가공 없이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있다. 양극재 플러스 그게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황산 니켈이 굉장히 이 그 배터리 양극재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인데 황산 니켈 제조사 캠코를 이미 설립을 해줬어요. 설립을 2017년부터. 이게 벌써 어떤 초석이었던 거죠. 예. 배터리 회사로 가기 위한 초석을 이미 2017년에 밟아놨다.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는 동박제조사 K잼을 인수했어요. 니켈의 양극재에 쓰이는 황산 니켈을 2017년에 제조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020년에 동박제조사를 인수했다. 동박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극의 얇은 박을 씌우는 동박. 그게 동박이에요. 구리박이죠. 구리. 동이 구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극에서 쏘는 거를 마이너스극에서 받아서 플러스극에서 니켈, 플러스극에서 투수가 니켈을 던져요. 그럼 니켈을 던지면 마이너스극에서 받아줘야 돼요. 근데 받아줄 때 연결시켜주는 그 박이 동박이에요. 근데 그 동박회사를 인수해놨다, 또. 네. 거기다가 이제 양극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가 있어요. 태아라고 할 수가 있죠, 태아. 태아가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양극재 회사가 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있죠. 근데 그 회사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 태아 단계에 있는 전구체를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양극재를 다 국산화해서 만든다고 해도 전구체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구체 회사에 돈을 엄청나게 떼주는 거예요. 거의 칠화를 떼죠, 칠화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가를 절감 못하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예. LG화학과 함께 전구체 합작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게 고려아연이에요. 만약에 고려아연이 전구체 설립에 성공을 하면 원가 절감이 이게 엄청나게 되는 거죠. 양극재 회사들이 결국 배터리 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그렇죠? 배터리 3사의 밑에 양극재 3사가 납품을 하는데 양극재 3사는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의 전구체를 사온다. 근데 그걸 고려아연이 만약 국산을 한다? 그러면 전구체에서 원가가 굉장히 절감이 돼서 양극재 회사들도 배터리 회사에 납품할 때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고, 그 배터리 회사도 양극재 회사에서 더 싸게 떼었으니까 자동차 회사 넘길 때 또 싸게 만들 수 있고, 계속 이 밸류체인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최연봉 고려한 대표이사 부회장이 스위스 비영리재단의 그린수소기구 GH2 이사회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CEO분이 완전히 지금 여기에 그 맛을 들이신 거예요. 전기 자동차, 저기, 황산 니켈, 동박, 그리고 여기 그린 수소, 수소, 전기나 수소 양쪽을 지금 다 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 전기차, 수소차를. 그 그린 수소는 또 뭐냐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린 수소가 제일 깨끗한 수소예요. 그린 수소는 물을 분해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요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쓰고 있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예요. 약간 더러운 수소죠. 그거는 진정한 수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가 없고. GH2는 무슨 기구냐 도대체. 호주의 광산의 억만장자인 앤드류 포레스트가 있는데 지구 온난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청정연료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올해 9월 달에 출범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는 뭐를 목표로 하냐.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의 4분의 1을 물을 전기 분해해서 추출한 그린 수소로 충당하자라고 네. 목표를 세운 비영리 재단입니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최윤범 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이사회에 합류를 하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고려아연은 거의 환골 탈퇴 수준입니다. 고려아연, 철강도 마찬가지고 비철금소도 마찬가지고 그 재련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탄소를 발생하는 탄소 오염의 주범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회사의 영역에 있는 회사가 완전히 지금 그린, 전기차, 수소 완전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변화가 근데 생뚱맞은 게 아니라 아이언 재련업에서 얻은 돈들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에는 전부 다 진출을 하려는 그런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연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지금 아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적 좀 한번 보죠. 네. 고려아연하고 영풍이 다 좋습니다. 네. 영풍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는 금액이 크고 단가가 크고 거래량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영풍하고 고려아연은 결국 같은 모습으로 장기적인 흐름은 같이 갑니다. 모회사기 때문이죠. 고려아연의 실적은 결국 영풍으로 이어지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풍을 먼저 보죠. 영풍을 보면은 고려아연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네요. 일단.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2021년 2분기에 적자가 났네요. 2분기에 적자가 났고요.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주가의 흐름이 더 좋죠. 영풍은 20개월선 밑에 있고 고려아연은 위에 있습니다. 고려아연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네. 영풍은 지주회사 격이니까 고려아연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섞여 있겠죠. 그 회사들이 섞여 있어서 평균이 저 정도라는 거고 네. 고려아연은 영풍의 자회사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3분기까지 나왔고 이 4분기만 나오면 이번 연도 온기가 완성이 되죠. 네.
억, 10억, 100억, 1000억. 얼마예요? 9조네요, 이거. 10조를 돌파하겠네, 내년에는. 매출액이 네. 무려 9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고요. 지금 이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한 거는 고려한 역사상 최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좋은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냥 꾸준하죠. 항상 변화가 뭐 없어요. 팬데믹이고 뭐가 없었고요. 뭐 유보율은 벌써 7,000%가 지금 현금이 여기 회사에 쌓여있는 게 7,000%가 쌓여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11, 12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많이 쌓여있는 돈으로 신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네. 철강, 비철금속 업체들의 바램이 있잖아요. 주주들이.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뭐 영풍도 마찬가지고 고려화연도 마찬가지고 IR 자체도 하지 않는 그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 있어요. 고려화연, 영풍, 한국쉐일석유, 동서 이런 회사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은둔형 기업이라고 해요. 아. 애널리스트가 찾아가도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못 쓰죠. 애널리스트들이. 1년에 몇 개, 한두 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갑자기 변한 거죠. 과묵하고 저기 그 공부는 막 약간 상위권이에요. 거기 어떻게 하냐면 학생인데 우리 반 NG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하냐면 선생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발표할 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불렀는데 3등인 거예요, 반에서. 어? 아, 얘 우리 반이었지.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탁상 앞에 나가더니 야, 우리 반의 환경미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반에서 전교에서 우리 반이 조금 돋보일 것 같다 막 갑자기 발표를 하기 시작해, 얘가. 네. 지금 고려화연이 그런 스타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은둔형 기업에서 완전 개방형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려화연이 이런 신산업을 손을 대는 거와 맞춰가지고 그 기업의 그 IR 부분에서도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변하지 않던 애가 변할 때는 주목을 해야죠. 네. 주가도 그래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년이죠 도대체? 이거 거의 위메이드급입니다. 위메이드급. 자, 이게 위메이드처럼 게임 업종이 아니어서 고려화연이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2010년부터 11년입니다. 11년에 박스권이 지금 돌파되고 있죠, 이거. 이거 보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11년을 만약에 이게 박스권이 돌파되면 2009년에서 2011년 이 2년 동안 상승한 폭 있죠? 2년 동안 상승한 폭이 대략 10만 원에서 40만 원 4배를 갔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걸 재미로 들여서도 되는데 단순히 계산으로 이 50만 원에서 4배 200만 원 갈 수가 있어요. 200만 원에. 네.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고려화연의 신사업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